안녕하세요. 사랑을 먼저 생각하는 휴고성형외과의 혁이, 행복을 나눠드리는 웅이 원장입니다. 오늘은 저희 병원의 허웅 원장님과 함께 슬립부팅과 얼굴 지방 흡입에 대해 솔직하고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. 자, 그러면은 그 슬립부팅 종류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. 근데 그 슬립부팅의 종류랑 시술 부위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? 요즘 환자분들이 많이 문의하실 때 뭐 어떤 실은 몇 줄 얼마예요? 이런 식으로 문의를 많이들 하세요. 대표적인 슬립부팅으로 실외 소프트, 블루로즈, 뭐 민트 리프팅 등등 여러 가지 형태 실들이 있어요. 시술자 입장에서는 뭐 실도 중요하지만 시술 방법을 통해 어느 부위를 어떻게 당겨서 이 리프팅 효과를 극대화해야 되는데, 실 종류 선택은 각각의 실마다 장단점이 있어서 이 환자분의 목적에 맞는 실을 선택하셔야 될 것 같아요. 그 실리프팅 할 때 사용하는 실의 종류에도 차이가 있다고 들었는데요. 이게 어떤 종류가 있나요? 우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는데요. 돌기가 있는 코그실과 돌기 대신에 콘 모양의 실루엣 소프트가 있어요. 각각의 실은 유지기간과 효과면에서 차이가 나는데, 코그실은 대략 1년 정도 유지되는 걸로 보면 되시고, 강력한 리프팅 효과가 있는 반면에 PLLA 성분으로 이루어진 이 실루엣 소프트는 자연스럽고 안정감 있는 결과가 나타나요. 이 실루엣 소프트의 유지기간은 2년 정도로 아까 그 코그실보다는 긴 편이라는 점 역시 장점으로 볼 수 있겠네요.